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흥공이 가족을 대하는 인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손흥공 가족은 아내 치치와 손오반, 손오천이라는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마왕의 딸로서 부르마 정도는 아니어도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치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도중 외계인 꼬마를 만나 인생이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례한 꼬맹이는 소녀의 소중한 곳을 발로 차며 역시 고추가 없구나, 너 여자지? 라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고 치치는 이걸 계기로 인해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손오공과 치치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화끈하게 한판 싸우게 된 뒤 바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둘의 사이엔 아들 손오반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남편 손오공은 싸움에 미친 무술광이었고 매일 수련을 하던 손오공은 집안에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며 가장 역할을 해내지 않았고 모든 생활비는 자신의 아버지, 우마왕의 재산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치치. 그런 남편을 보며 아들만큼은 훌륭한 학자로 키워내겠다고 생각하는 치치. 하지만 생전 존재도 모르던 남편의 친형, 라데츠가 등장하였고 뜬금없이 큰아빠에게 납치당하게 되는 손오반. 아들을 납치당한 것도 서러운데 남편은 친형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손오공과 사별하게 되어 혼란스러운 치치에게 피콜로는 손오반을 무작정 훈련시키겠다며 아들마저 데려가 버립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피콜로의 이미지는 착한 이미지가 아니었으며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저세상에서 북쪽 개왕님에게 강한 수련을 받은 후 살아났으며 오반도 사이여인의 침략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웬 정체도 모르는 이상한 별에 가겠다는 아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손오반의 의견을 결국 수용해줍니다. 그러나 말썽쟁이 남편은 프리저를 쓰러뜨린 이후에도 지구로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데 겨우겨우 신기술 순간이동을 배워 지구로 돌아온 손오공은 미래 트랭크스의 예언을 듣고 인조인간과의 전투를 대비해 손오반과 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손오공을 말려보려는 치치지만 손오공의 장난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치치. 결국 인조인간들을 해치우면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는 손오공의 약속을 받은 치치는 그제서야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에 걸려온 남편. 사별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여러모로 속썩입니다. 심장병이 나은 손오공은 오반이와 훈련하고 오더니 초사이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양아치가 되었다며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손오공은 자신의 아들의 몇 번의 각성을 목격하고 이번에도 각성할 수 있을 거라는 짐작 혹은 희망만으로 꼬맹이인 아들을 셀과의 1대1이라는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셀게임에서 셀의 자폭을 막기 위해 같이 죽어버리는 손오공. 지구는 지켰지만 자신의 여자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셀게임 당시 그 바쁜 와중에도 둘째 손오천이 생겨버렸고 몇 년 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남편과 하루 정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치치. 하지만 손오공은 그 하루마저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치치는 피부관리라도 받아야겠다며 좋아했건만. 심지어 손오공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손오천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자신과 닮은 외모에 혹시 내 아들인가? 라는 얼탱이 없는 소리까지 합니다. 사실 손오공은 죽었지만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북쪽개왕님과 지내고 있었으며 북쪽개왕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지구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손오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건 죽고 나서 한 번도 자신의 가족을 보지 않았다는 것. 사실 마음만 먹었다면 북쪽개왕님의 귓말로 근근히 소식이라도 듣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치치의 인생이 그래왔기 때문에 역시나 모든 걸 체념하게 되는데 이번엔 마인부우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 치치.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치치는 마인부우의 뺨을 후려버리지만 달걀이 되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Z전사들의 활약 덕분에 마인부우를 해치울 수 있었고 모두가 살아나며 처음으로 4인 가족이 모두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농부를 하며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일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 손오공은 미래로 싸움을 하러 가거나 우주 서바이벌에 참여하여 싸움을 하거나 다른 행성으로 가서 수련을 받거나 하며 또다시 가정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손오공은 기절한 마이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미래 탱크스를 보며 잘도 입과 입을 갖다 대는구나 라며 신기해합니다. 이를 본 베지터가 이제까지 키스해본 적 없냐고 물어보지만 결혼이란 키스가 뭔가 관계가 있냐는 손오공, 치치의 삶이란. 심지어 드래곤볼 GT에서는 피라우의 소원으로 인해 꼬맹이가 된 손오공 때문에 대성통곡도 하게 되는 치치.
가뜩이나 젊은 시절이 긴 사이어인 때문에 격차가 큰데 꼬맹이라니. 일성 장군과의 최후의 싸움을 끝낸 손오공은 신룡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또 가정을 내팽개친 채 그렇게 손녀인 팡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손오공. 그의 인성이란. 오늘은 손오공이 가족에게 대하는 인성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